강민선의 클래식 데이트입니다.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이한실의 목로주점이라는 오래된 유행가인데요. 월말이면 월급 타서 로프를 사고 연말이면 적금 타서 낙타를 사자. 그래 그렇게 산에 오르고 그래 그렇게 사막에 가자. 이 오래된 유행가 노랫말처럼 휴가라는 것은 참 달콤하죠. 지난 추석 연휴 그 어느 때보다도 길었기에 나름 계획하신 것들도 많으셨을 것이고요. 그리고 또 쉬는 시간 동안 하고 싶은 것들도 많으셨을 겁니다. 다 계획대로 진행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. 물론 아직 진행형인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추석 연휴조차도 편하게 쉬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테죠. 무엇보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어디를 다녀왔고 또 무엇을 했는가가 아닌 충분한 휴식과 에너지 충전은 얻으셨는지 또 얼마나 풍만한 시간을 보내고 오셨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홀로였든 가족과 함께였든 잠시 나를 위한 시간 정도는 가지셨길. 다시 시작되는 일상 그 시간을 발판 삼아 적극적으로 가봐야겠죠.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페스티벌 오버추어 축전서곡 오프스 96입니다.